시리아 정부군이 화학 무기로 추정되는 공격을 해 최소 4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드 정권의 잔혹함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힘겹게 숨을 쉬는 아이들. 구조대는 물로 머리를 씻기고 등을 두드리며 응급처치를 해봅니다. 지난 6일부터 정부군이 화학물질로 추정되는 가스 공격을 단행하면서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반군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망자만 100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정부군은 화학물질 공격설은 반군의 조작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 공방에 국제사회도 가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푸틴과 러시아가 짐승 같은 아사드를 지지한 책임이 있다며 경고했고 프랑스도 안보리 의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화학무기 사용 주장이 정보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